자,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들 무대 위로 나와 주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이렇게 세 명의 부모님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머님, 아드님 얘기해 주세요. 저의 아들은 네. 너무나도 아이가 귀엽고 잘생긴 아들입니다. 오, 그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저의 아들과 똑같은 그 연기자를 봤어요. 어떤 드라마요? 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빵 있잖아요. 이렇게 별이요? 예. 예, 그 거기 서인 서인국 씨. 예, 서인국 씨. 엄마, 엄마. 엄마! 용병아! 용병아! 시켜! 진짜 엄마가 또 저 서인국이라고 했더니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 나랑 못 될 게 뭐람?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 나 드디어 내 직업을 찾았다. 와, 나도 신기할 정도로 찾았다, 엄마. 오. 엄마, 나 이벤트 업종에서 근무할 거야, 나 이제. 어머, 세상에 우리 용병이 정신 차렸어요. 어, 잘 됐네요. 용병아, 그러면 너 뭐 이벤트 MC 할 거야? 아, 아니. 그러면 뭐 이벤트 회사가 취직할 거야? 어, 아니. 그럼 뭐 할 거야? 행사장 풍성할 거야. 풍성. 세상에, 용명! 어머, 용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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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주장상! 주장을! 아저씨가 망신 떨지 말고 용명아! 엄마, 내가 가긴 가겠는데 혹시 아니야, 그 김장김치 하다가 그 소꼬리에 살짝 이렇게 짚은 적이 있어? 아니, 없어. 여기 몇 마춘 지금 상상하고 있잖아. 아니 그 김치 소쿠리에 예. 나 미끄러져서 너무 쪘잖아. 아유, 안 다치셨어요? 엄마, 소쿠리가 이게 뭐야, 엄마! 소쿠리가 이게 뭐냐, 엄마! 엄마, 소쿠리가 이게 뭐야! 엄마! 아, 이게 네 입글로 본 거, 엄마! 네 입글로 본 소쿠리가? 아, 이게 바람잡인가? 돌아가라! 엄마, 영수아! 주장사지 말고 돌아가, 망신스러워! 망신스럽지 않는 아들이야, 나는! 들어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자꾸 얼굴이 노래져! 그런 좋지 않는 습관이야. 아,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주접도 하지 말고 들어가. 엄마, 나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이행시 지어왔어, 뒤에서. 나를 그렇게 업신 여기지 마. 마마로 이행시를 지어왔다고. 마마로? 얘가 내 생각 많이 해요. 마마로. 다 같이 한번 운을 띄워볼까요? 셋, 넷. 마! 마음만큼 효자이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셋, 넷. 마! 마요네즈 사다라빵 백다방에서 사먹게 돈 2,000원만 줘. 진짜 웃어. 들어가. 이게 망치 떨지 말고. 엄마를 좋아해. 아우, 못살았던 아들 음식이라고 적어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굉장히 흥이 많은 어머니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알로. 안녕하세요. 저기 지상 낙원 하와이 소시지 본 제 이름은 와이키키. 자, 어머니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아들은요, 네. 남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녀석이에요. 그건 바로 저의 하와이 교육법 때문인데. 예?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항상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집 앞에서 오바이트를 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서 웃으면서 이렇게 두드려주곤 해요. 어우, 등을 두드려줬구나. 아니요, 배때기를. 아이고, 하와이입니다. 아로하. 예, 우리.
어머니한테. 예. 아유, 우리 엄마. 엄마 세상에. 엄마. 엄마. 엄마 날씨 좀 흐렸으면 좋겠네요. 뭐가? 아니 왜 저처럼 자꾸 긍정적으로 아이. 한번 살아보시는 거 어떠실런지. 엄마. 예, 엄마 둘. 어 둘. 아니 저기 선생님 얘 저 둘. 엄마. 못 돌아가시겠네요. 예. 어머니도 부르륵 한 방. 아유 두 분 어머니 너무 재밌으세요. 예. 아 잘 봤습니다. 예. 자 아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저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개장 황재성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이제 우리 딸이 건강한 한은 굉장히 좋아요. 그게 최고죠. 체질 자체가 아주 건강한 체질인데 그렇군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체질에 맞게 예예. 이렇게 좀 개선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한의원에 가면은 여러분 그 오링 테스트라고 다들 아세요? 어 알죠 알죠. 오링 테스트 자기가 그 어떤 물건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인데 이런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손으로 대고 있으면은 이렇게, 맞으면은 잘 안 떨어져요. 이거 어, 잘 안 예, 떨어지죠. 아, 이렇게 하죠. 이건 예. 나한테 맞는 거야. 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 체질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오. 집에 가서 좀 건강에 힘쓰면 돼. 오, 좋네요. 여기 남자분 한번 볼까? 남자분 이 귤이랑 잘 맞는지 한번 볼게. 네. 이쪽 오른손을 이렇게 펴고 자 여기다가 귤을 하나 쥐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렇게 돈 표시를 이분 한번 내가 힘줘볼게. 아 이분 떨어지네. 오. 이분 떨어져. 그러면? 쉽게 떨어지면은 이 친구는 신기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과일을 단 것 쪽으로 많이 먹으면 돼. 이런 분들은 소음인인가요, 그러면? 아, 이런 분들은 이제 소양인에 가깝지. 소양인. 어, 소양인 체질이야.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여자분들도 예. 이거랑 이제 잘 맞는지 봐야지. 네. 자. 어? 자, 이거 이거는 전자담배 아닌가요, 네, 아버지? 이쪽 손으로 해서 예. 이거 오링을 이렇게 예. 쥐고 있어봐. 예, 예. 아니, 아유, 예. 이분 이거 아주 쫙쫙 붙네. 아니 전자담배가 맞다고요? 어 이분 아주 짝짝 붙다. 아니 아버지 아, 전자담배가 예. 맞는 게 아니라 예? 요거 플라스틱이 이분이랑 잘 맞는 거야. 아 플라스틱이라. 아,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이 친구는 태음인이지. 태음인 체질. 그리고 이제 예, 예. 이분들은 딱 이렇게 금속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 오 금속. 이분은 이쪽으로 하고 예, 예. 오른손으로 해야 돼. 오. 그리고 왼손으로. 야, 왼손으로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어? 이분은 이제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 금속이 잘 어울리는지 내가 볼 거야. 오. 오, 이분 잘 어울리네. 야, 금속이랑 잘 어울려요. 이렇게 잘 어울리면 이분은 태양인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요? 내 부인이야. 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 아 여기서 부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 미안합니다. 자제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따님 얘기하다가 그랬거든요. 예 따님 아, 얘기.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우리 딸이 창의력이랑 이렇게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태교 예. 태교를 아주 잘했기 때문이에요. 태교 퀴즈가 있는데. 오 태교 퀴즈. 일단은 우리 남자분한테 물어볼게.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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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봐. 다섯 번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사슴 다섯 번.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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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자,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썰매. 오. 루돌프였어. 아버지, 약간 억지 부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산타클로스가 썰매 타고 다니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썰매인데 루돌프를 타. 아버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이분. 너 봤어? 아니 이분이 정답을 맞추셔서 몰랐어 나도 얘가 맞출 줄. 아, 어, 오케이. 아, 내가 무슨 짓을? 아야 괜찮아 이게. 아야 아버지 괜찮아 이게. 정답을 맞추셔서 약간 당황스럽던데. 오케이 자 다음 분도 저희가 한번 예 잘 맞추실 수 있는지. 얘한테 계속 할 거야. 77777. 웃지 말고 똑바로. 아 진짜 맛있어. 아, 미안해요. 아이. 엄마. 아 미안해요. 더 빠르게 77777. 더 빠르게. 신데렐라에 나오는 난쟁이 개수는 백설공주에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다음 바로 옆에. 예.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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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다섯 번만.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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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어디 살죠? 수원요? 이따 거기로 갈게요.
아유, 갑자기 수원을 갑자기 왜 가세요? 갑자기 이런 원래 오세요.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자, 우리 처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자, 부모님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세 분의 부모님 나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영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아들이신 김영명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요, 네. 아이가 참 잘생기기도 했지만 노래도 잘합니다. 아, 그래요? 저 그 친구 같아. 그 사랑했다. 사랑했어. 아이콘에. 예, 사랑했다. 예. 거기 비비 그 바비 씨요. 예. 오. 그 야. 용명아. 용명아. 또 사랑을 왜 또? 어, 용명아. 엄마를 만나. 어, 용명아. 또 나오면 어떻게 엄마가 또 저기 비비 닮았다고 했는데. 비비? 부비. 씨야. 왜 나왔어? 엄마, 내가 드디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았어. 오.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요식업 쪽에 근무할 거야. 이야, 잘 됐네, 어머니. 드디어 찾았어. 용명이 정신 차렸어요. 예, 선생님. 그 용명아, 너무 셰프님 될 거야? 아니야. 그러면 뭐 음식점 사장님 할 거야? 아니야. 그럼 뭐 할 거야? 주방 이모. 이모? 이모. 예?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 이모? 안 들려 내 말이? 아니 저 생일 이모! 어머 시기야. 아우 세상에. 아니 사회도 생일 예, 예. 이 시기는 음식점만 가면 이모를 그렇게 찾아댈까요? 나 얼마 전에 먹으러 갔어. 이모 소세지 넣어주세요. 이모 김 넣어주세요. 이모 계란 후라이 넣어주세요. 다 쳐먹어. 다 쳐먹고 나올 때 박하사탕까지 막 세 알씩 쳐먹어. 주머니에도 박하사탕 다 넣어놓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괜히 이 새끼가 이 집은 누룽지 사탕 없는 게 아쉽다 이러고 나갔어. 쳐먹기를 만든 거야 이 새끼야. 누룽지 사탕의 묘미를 모르네 아주 그냥. 들어가 용명아 망신스러워. 알았어. 아우, 잠깐만 엄마. 그건 그거고 혹시 그 주방일 하다가 주방 식탁 살짝 기댄 적 있어? 없어.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려 지금. 아니 나 그냥 식탁에 앉아서 그냥 네. 엎드리고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언니.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 엄마. 아유 엄마. 아니 영명. 엄마 식탁이 좌절했는데 아니, 엄마. 엄마 식탁이 이게... 사도세자 유아인이야. 정야. 주장도자 막 들어가 용명아 이게 뭐야 망신스럽게. 엄마 그래도 아들을 무시하는 건 난 올바르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해. 난 그래도 어머님을 존경한다고. 알겠으니까 들어가. 뭘 자꾸 들어가 그래. 존경으로 이행시 지었어 내가. 오. 세상에. 야 이야. 좋습니다. 존경으로 아유. 이행시 저희가 운을 한번 띄워보죠. 자 셋 넷 존. 존경하는 어머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이구.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야, 셋, 넷! 야. 경리단길 이모네 냉삼에서 냉삼 사먹게 돈 좀 줘! 진짜 비싸, 시야! 이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낭비 떠지 말고! 왠지 구두발로 맞는 것 같아, 엄마, 신문이. 뒤로 주저 사지 마. 야, 여기에 구두가 있었네! 어쩐지! 야, 신문지! 랜드로바 구두가 있었어, 여기에! 못 살아 들어가 있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주 아들 음식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저게 지수학 낙원 하와이에서 시집온 제 이름은 와이키. 안녕하세요. 아들 이름은 오늘 룰루루루루루. 네.
자, 아드님이신 호롤룰룰루 씨 좀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아들은요 네네. 남에게 절대 패를 끼치지 않는 굉장히 온순한 녀석이에요. 아, 그래요? 그건 바로 저만의 하와이식 긍정적인 교육법 때문인데 오. 제가 남편이 아무리 술을 먹고 꽐라가 돼서 동네를 네 발로 기어다녀도 오.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아. 이렇게 손으로 털어드리곤데요. 아, 옷을 털어줬군요. 아니요, 남편 강냉이를. 어머!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 하와이에서 오실 와이키키 여사입니다. 예. 아, 하와이 같아요. 예. 하와이키키. 하와이키키. 자, 계속해서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 황재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아버님께서 굉장히 고운 딸이 있으신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저 부끄럽지만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딸을 키울 때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키운 편인데 오. 여기 아주 좋은 게 여행이에요. 아, 여행 좋죠? 딸이랑 여행을 다닌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섬 중에서 예. 여러분들이 몰랐던 정보를 가진 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 내가 좀 오늘 몇 군데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섬 이게 사람 따라서 이게 취향이 있단 말이지. 혹시 그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먹으러 다니는 거. 아, 맛집 여행. 맛있는 거. 예. 예.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먹으러 다니는 거 아주 좋아하시는구만. 이런 예예. 분들은 의외로 이제 거제도를 가시면 돼요. 거제도에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아, 거제도에 맛집이 네. 있어요? 예. 어, 이 친구 이거 아주 영어 더럽게 못하게 생겼네요. 이런 친구들은 가기만 하면 아주 영어 실력이 확확 느는 섬이 있지. 어, 그런 섬이 어느 섬이죠? 야나도. 예? 야나도라는 섬에 가면 아주 영어가 확 는다고. 야나도라는 섬이 있어, 있어. 제주도에서 조금만 30분 정도 더 내려가면 너도 나도 야나도가 있고 너도가 여기 있고 나도가 있고 이쪽이 야나도가 있다고. 믿어 이 자식아! 그런 섬이 있어. 아, 그렇군요. 어. 또 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재밌네요. 어, 혹시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을 좀 가진 가족들. 어,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걸 좋아하세요? 아, 이분들은 근데 아버지 그 가족적인 거지. 분위기의 섬은 제주도 아닌가요? 아니야. 그럼 어디죠? 내 아를 낳아도. 예? 아이고! 아이고! 너도! 나도! 아! 내 아를! 아이고! 아버지 내 아들 낳아도 그런 섬이 어딨어요? 에이 아버지 예, 예, 미안합니다. 아유 아버지 아, 이제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진정하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예. 계속해서 따님 얘기해볼게요. 예. 사실 그 우리 딸이 참 박식한 게 또 있어요. 오.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아, 그럼요.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맞아요,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아주 알기 쉽게 몇 가지 그 성에 대해서 좀 알려줄 거예요. 성. 우리나라에 굉장한 전투들이 많았다고. 오, 그렇죠. 당나라의 침공을 완벽하게 막아낸 성이 있어. 어떤 어디게? 그렇지, 그렇지. 바로 안시성이야. 오. 안시성은 아주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다.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 얼마 전에 나온 거. 예, 예. 다음 또 심화학습이야. 예, 예. 다음은 이제 병자호란을 완벽하게 막아낸 성이 있어. 우리 어? 근처에 있어. 힌트야. 아, 어떤 성이죠? 이거 어떤 성이지? 남한산성이야, 이 바보들아. 똥멍청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주 재밌는 성이 있어. 어떤 성이죠? 낮에 있는 전투는 다 졌는데 네. 밤에 있는 전투만 이긴 성이 있어. 그런 성이 어떤 성이죠? 이게 황제성이야. 낮죠, 밤이! 아, 글쎄요, 어떻게 말하죠? 아, 그런 아, 성이 어디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정하시고 네. 들어가 계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모님 세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했는데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빚지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어요? 어머, 저는 예. 생각만 엄마, 해도 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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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마들. 이 시간 또 왜 나왔어? 마들! 어, 지금 어떻게 가, 용명아! 엄마, 나 할로윈 데이 때 홍대 그린나이트 가기 돈 좀 줘. 야, 어딜 가? 홍대 그린나이트 아까부터 잘 안 들리시나? 진짜. 몇 번을 내가 뭘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아, 그린나이트 지금 피크야. 빨리 가서 너 아 진짜 불쌍하다 보던 내 이 새끼야. 네가 그린나이트 사장보다 나이가 더 많는데 자꾸 어딜 경한대. 네가 홍대 통틀어서 네가 제일 늙었어 이 새끼야. 엄마 나에게 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야. 뭐가 틀렸다. 엄마 무슨 개소리야. 엄마 남의 아들한테 들어가 있어. 들어가 아주 그냥 아우 내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얘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버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참 그 요즘 걱정이 많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증 써달라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래서 여러분 그 모든 걱정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을 해버려야 돼. 내가 그 민원실에서 근무하잖아요. 네네. 카운셀링을 굉장히 잘해준다고. 사람들의 그 고민 같은 것들, 걱정 같은 것들 이런 거 카운셀링을 굉장히 잘해준다고.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고민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요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오, 진짜 요즘 고민이 뭐예요? 아, 취업이 안 돼? 나는 오히려 이런 친구들한테 예. 실패를 많이 해보라고 나는 이렇게 더 권해주고 싶어. 어머, 힘난다. 나중에 힘난다. 이 실패들이 쌓여가지고 예, 예. 훨씬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오, 분명해. 이거는 예. 삶의 메커니즘이야. 맞아요. 이거 진짜 너한테 곱절로 돌아온다. 더 실패 많이 해봐. 알았지? 예, 예. 어우, 좋았어, 좋았어. 예, 아우, 좋네요. 자, 그리고, 오, 아버지 좋으신데요? 그럼, 그럼. 아, 그리고 예. 또 다른 고민 있는 친구, 또 이쪽 친구는 무슨 고민 있어? 너 홍현이 남편 아니니? 아, 고민이? 와이프가 너무 귀엽다. 나는 저 친구가 죽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까 분장실에서부터 둘이 아주 그냥 껴안고 뒹굴고 난리더라고. 일과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자, 고민 있으신 분 네,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아, 없어도 돼. 아, 고민 뭐예요? 예. 사기를 당했어. 그럼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고 경찰서를 가야지. 사기를 당했는데 왜 여기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고민 해결을 하면 그렇군요. 되지. 근데 아버님은 진짜 많은 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아버님 고민을 어떻게 푸시나요? 아, 이게 참 중요한 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오. 그래서 주로 명상을 하지. 아, 명상을. 사실 그 우리나라 음악으로 명상을 하는데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복을 딱 입고 오. 우리나라의 아,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나라 음악이 좋아. 오. 외국 음악 말고 정서가 우리나라 게 좋으니까 일단 자 오. 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북한산이라고 생각하고 어, 산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고 생각하고 어, 좋네요. 모든 걸 이렇게 싹 내려놓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아,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풀다 풀다 그래도 스트레스가 안 풀릴 때는 이렇게 이제 옷걸음을 이렇게 푸는 거야. 옷걸음. 날 좋아.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 잘 먹겠습니다.
야, 네가 하는 시간 따로 있어. 그럼 이제 네가 나를 먹여줘. 예. 나 한 대만 좀 내 대가 밖에 너와 나의 세대 차이야. 나라 불어만 가줘, 나라 불어만 가줘, 나라 불어만 가줘, 나라 불어만 가줘, 나라 불어만 가지. 난 돈가스 먹으러 가지, 난 돈가스 먹으러 가지, 난 돈가스 먹으러 가지. 잘 먹겠습니다. 싶나요? 그러면 스윙스처럼 나라 부러만 가지, 나라 부러만 가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음악 드릴 테니 먹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한유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유민이에게 돈가스를 먹여볼게요. 근데 스윙스가 돈가스는 여자들을 꼬실 수 있대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표정을 개슴츠레하게 하고 저기 돈가스 좋아하세요? 이러면 열이면 아홉 명 다 넘어온대요. 한번 애가 해볼게요. 저기 돈가스 좋아하세요?
오셨어요. 나와보세요. 아쉬워 벌써 12시. 실전처럼 해봐. 돈가스 좋아하세요? 죄송한데 전 돈가스는 안 좋아해요. 저 죄송한데 저 좋아해요? 아니요. 어떻게 된 거야? 가슴을 안 찌르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짠가 봐요. 그래도 국주 가까이서 보니까 이쁘지 않아요? 네, 이뻐요. 아, 예쁘다, 예쁘다. 아, 뭐 하는 거야, 사람 불러놓고. 국주 그래도 가까이서 보니까 화면보단 작죠? 진짜 작아요. 명치 코코 명치 아 맞습니다.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에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2019년도도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좀 다들 잘 하고 계세요? 어떤 계획들 하셨어요? 다이어트하고 또 연애하기 또 건강하게 뭐라고요? 아, 군인이세요? 눈물이 왜 그렁그렁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지금 힘들어서 혼자 이렇게 약간 모노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죠? 호흡 보는 사람 중에 얼굴 이렇게 어두운 사람 처음 봤어요. 번지점프 하시는 분도 누구였어요? 올해 목표 번지점프. 아 번지점프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약간 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번지점프 제가 해봤거든요. 딱 그게 줄이 가능해. 그게 떨어졌으면 기사가 났겠지. 번지점프가 약간 이게 지금 무게가 좀 많이 나간 친구들은요 정신 차리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많이 이게 많이 튕기거든요. 이게 진짜 경험을 해본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어 이게 어디 어 맞아. 그러니까 3, 2, 1 번지 아! 나 이때 정신 차리면 쓸 수 있어. 진짜 나는 너무 많이 튕겨 나가니까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였어? 다이어트.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들 계시네요. 저 빨간 색깔 저기 티셔츠 오빠는 다이어트 지금 하고 계세요? 본인도 하고 있어. 본인도 쓰고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96번 계세요? 96번? 96번 아 여기 번지점프 뒤쪽에 언니들 어 뭐라고 올렸는지 알죠 본인이? 이거 누가 올린 거야 둘 중에? 아 단말머리 언니가 코미디 빅리그 방청호다 넘나 기대된다 오늘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다이어트 중이라 간헐적 단식하고 왔는데 아침 8시 30분부터 나와서 넘나 배고파 점심 과식한 건 함정 샵 일상 샵 백수생활 샵 일요일엔 코미디 빅리그 샵 살은 내가 뺄게 운동은 누가 해줄래 샵 국전이 부탁해요 샵 빵 터지고 싶다 샵 빵 먹고 싶다 뭐야 빵 터지고 싶다 빵 먹고 싶다 이게 무슨 라임이야. 아니 다이어트 한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는데 그런 거야? 두 달? 두 달 동안 몇 킬로 뺐어요? 10킬로? 우와 제가 진짜 많이 빼서 그 기분을 아는데 약간 빼고 나면은 하이 참 얘 몰라요 얘 몰라요. 아우 나 기분 나쁜데 웃어? 잠깐만 너네 그거 알아? 예쁘게 다리를 꽂는데 내 다리가 무거워서 내 다리가 쥐나는 거 알아? 그 기분 알아? 남자친구한테 애기 떨어 했는데 내 살이 내 몸을 때리는 기분 알아? 웃어? 이거 리얼이다. Let's go! 국주 선배님! 어 그래 룬지 룬지! 선배님! 오케이!
아 선배님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 아니 저희 몰래 음악 방송에 출연하셨던데요? 아니야 진짜 몰랐지. 아, 내가 나가면 나간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나 음악 방송 안 나가 진짜로. 아 진짜 나갔잖아요. 뭐야? 야 나갔잖아. 야 데프콘이잖아. 야 웃어? 아. 웃지 야 어디 들어가 씨. 와 나 이쁠라고 썼는데 이거 데프콘이 될 줄 몰랐네. 야 너 나한테 너 써라 나 못 쓰겠다. 선배님 이거 봐봐요. 뭐야? 이거요? 이국주 3단 도시락. 미쳤나봐 진짜. 야 미쳤. 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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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요거 그대로 내 대기실에 갖다 놔 먹지 알겠어요, 마라. 알겠어요. 와, 대포콘 나 이렇게, 난 제가 그랬거든요. 대포콘은 안 터진다. 이거 안 웃기다. 이렇게 터질 줄 기분이 너무 나쁘네. 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자들의 허언들이 베스트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들 뭐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 여자친구 어떤 거짓말 많이 해요? 어? 아프다고. 근데 왜 그 아픈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어? 안 그랬다고요? 그 남자친구는 몇 명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아픈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쓰레기가 될래? 얘가 쓰레기가 될까? 어떻게 하래? 그 중에 하나는 쓰레기가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아픈 척 하는 애가 지금 보고 있을까 봐 그러는 거야? 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아픈 척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연약한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저도 가끔 됐어. 안 할게. 춤추지 마. 안 할게. 뭐? 또 여자친구 어떤 거짓말 많이 해요? 내 거 더 먹을래? 아,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더 먹을 수 있는 애인데 괜히 내 손 떨려고 너무 배불러서 그런데 내 것 좀 먹어줄래? 이렇게 한다고. 그 여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남자들도 거짓말 하잖아, 그죠? 술자리에서 야, 안 취했어. 아이, 너 취한 것 같은데. 야, 장난하나, 씨. 딱 기다려,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오면 딱 기다려. 야, 너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이럴 때 불판 짓고라도 손 다디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어떻게? 야, 너 잘하고 있어. 야. 반대로 여자들도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잖아, 우리 립 바르고 딱 보면서 어떻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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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서는 취했는데 안 취한 척 나와가지고 어떻게? 불판 찍고 앉다가 존나 뜨거워 이러는 거야. 맞잖아. 그 한 달간 여자들 그렇게 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정말 뜨겁다고요. 그런 애들이 여기 순위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3위 볼까요? 3위. 저 춤만 추러 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가오는 거야. 춤추다가 남자들이 다가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죄송한데 저 춤추러 왔거든요. 아, 죄송한데 저 음악 들으러 온 거예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이거 여자들만 그래? 남자들도 그래 안 그래? 남자들도 여자들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저기요. 저 오빠 누구랑 오셨어요? 장모님이요. 장모님이랑? 아, 그러지 말고 오빠 집이 어디예요? 내래 평양에서 왔습니다. 아우, 됐어. 남자가 집밖에 없나. 자, 저기요. 저는 여자예요. 꺼져. 그만해. 자, 2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요. 샵 생얼주의. 뭔지 아시죠? 인스타에 누가 봐도 생얼이 아니야. 여자들 보면 알아 몰라? 알아. 그 생얼이냐고. 그 생얼 아니야. 이게 생얼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뭐 한 거 없이 이게 생얼이야. 이런 걸 보고 생얼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술 취한 다음 날의 생얼이라서 그런 거야. 술 취한 다음 날. 이거는 자고 일어난 누가 억지로 깨웠을 때 그랬던 생얼이야. 1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이거 맞히면 천재다, 진짜. 맞히면 내가 선물 드려요. 자, 우리 언니가 뜯어볼게요, 우리 언니가. 자, 1위 볼까요, 1위? 솔로예요? 이거 뭐예요? 너네 허언증 장난 아니잖아. 여기 코비 볼 때 뭐 해서 왔어요? 사연 당첨해? 사연 썼어? 아니, 썼어. 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신청했는데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이길 이국주의 쿠폰북! 긴장들 많이 하세요.
예. 네. 먼저 백현석 씨 어디 계세요? 백현석 씨. 아, 요 앞쪽에 계시네요. 요 앞에 계신 분.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 아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회사 사수님이 퇴사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받은 게 너무 큰데 해드린 게 없네요. 사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유희열의 스케치북인데 퇴사 선물로 그리고 새로운 출발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꼭 당첨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해도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고 보냈는데 와 내가 코빅이 어떻게 당첨됐지라고 생각했을 거야. 맞지? 그 생각했지? 와 다 읽은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 야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어디 보냈는지는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봐봐라 여기 보면 뭐라 누굴 위해서 신청한 거예요? 사수님을 했어.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사수 옆에 계신 여성분 사수분님이세요? 누구예요? 네? 동생이요? 닮지 않은 친동생이에요? 아는 동생이죠? 거 봐요 방송 볼 사수님은 어떻게 된 거야? 방송에 볼 사수님은 어떻게 된 거야? 너네가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 아무리 코빅이 보고 싶어도 그렇지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코빅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에, 유희열의 스케치북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스케치북 크레파스 이따가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꼭 가지고 가시고 요거라도 사수님한테 좀 드리시고 자 이렇게 한번 찾았고요. 다음 KIM 김씨인 것 같아요. 김JM님 계세요? 지금 이제 약간 두려워서 손을 못 들겠죠? 읽어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방청 신청해요. 길게 여러분들 성의있게 써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뽑았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은님 어디 계세요? 강영은님 어디 계세요? 지금 약간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뒤에 계신 분 아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죠. 어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참아볼게요. 자 어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며칠 전 남친 집에서 코빅 보다가 너무 웃겨서 방귀를 끼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뽕도 아니고 뿌다닥 뿌. 결국 어제 남친이 그 소리가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다며 그만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빅으로 얻게 된 고통 코빅을 보면서 잊게 해주세요. 아 우리 제 친구들 잠깐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 몇 살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요? 19이요? 19인데 지금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안 하고 남자친구랑 방귀 끼고서 놀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뿌다다 뿡 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헤어지기 쉽지 않거든. 어느 정도 소리가 아! 누가? 누구였어? 이거 경험이 있는 애였어. 누구였어? 윗줄에 누구였어? 어머님이셨어? 어머님 하셨어요? 옆에서 아 딸이 한 거야. 딸이 저 옛날에 그 어머니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옥탑방에서 엄마가 아래층에 살았는데 제가 여름에 엄마를 안 불러요. 엄마가 왜? 이런 거여서 제가 그러니까 방구를 빡! 꼈는데 엄마가 엄마! 이런 줄 알고 엄마가 왜? 이런 거야. 고! 허! 명치 코코 명치 코코 명치 다 같이 명치 명취 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구준 반갑습니다. 와 확실히 12월 되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개 껴입었더니 좀 따뜻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을 때 껴입은 건데 예 하나 입은 거예요. 껴입은 게 아니라 하나 입은 거예요. 됐어요? 야 너네 가끔 댓글에 국주 언니 패딩 이쁜데 어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다. 야 이거 패딩 아니야. 그리고 가끔 어떤 애들이 국주 언니 키 크네요? 라고 하는데 나 키가 큰 게 아니라 발바닥에 살 찐 거다. Let's go! 국주 선배님! 룬지! 선배님!
서울인지. 야구 재밌어요? 야구? 네. 왜 갑자기? 선배님 연예인 야구단 나가잖아요. 나 안 나가는데 연예인 야구단 안 나가. 아 무슨 소리예요? 선배님 야구단 나가잖아요. 웃어? 웃어? 이대호잖아. 이대호 선수잖아. 아, 야, 선배님 아니라고. 덩치가 똑같은데. 야. 야. 이 사람 130kg야. 아. 이 사람 130kg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야, 조금 더 닮은 게 없네. 와. 무슨 말이야.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라고. 말라고. 너. 너. 야, 가.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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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들어가는 걸 갖고 와야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열받게 갖다 놔 빨리. 아. 씨. 자,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MG,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표. 죄송해요. 철민이 형 잠깐만 좀 뒤로 가 주시고. 네. 명근이 형 잠깐만 뒤로 가 주실게요. 지금 여기서 국준아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래요. 음악 주세요. 안 돼. 진짜 크다. 야, 진짜 크다. 계속해. 야. 우와. 너무 작다고 하라고. 못해. 못해. 어떻게? 대박. 대박. 와. 와. 짱. 와. 와, 쟤 애드립 넣는 거 봤어? 진짜 크다. 없잖아. 너무 커. 너무 커. 없었잖아. 야, 미쳤나 봐 진짜. 와, 저 야망 있는 놈이네. 너가 그런다고 나 형석 될 거 같아? 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너 권리만 걸려 회식자리 나타나지 마라. 와, 나 진짜.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남자들의 허언들이 베스트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어떤 거짓말 많이 합니까? 냉장고에 있는 술 다 줘 있어. 냉장고에 있는 술 다 줘 있어. 누구예요? 왜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술 부심 때문에. 냉장고에 술 다 주이소 하면서 다 먹어요. 얼마나 술을 잘 드세요? 응? 또 어떤 거 있어요? 또? 군대 또 뭐라고?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네. 너밖에 없어? 너네는 누구랑 왔니? 여자친구들끼리 왔니?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 아, 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되게 누가 보면 남자한테 많이 대인 애들 같아가지고 연애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연애 몇 번 해봤어요? 한 번? 옆에 있는 친구는? 두 번? 야. 두 번 했던 친구 알죠? 친구가 한 번 했다. 저 두 번이야. 자신 있게. 근데 한 번 더 있어. 또 어떤 거? 오늘 내가 다 사줄게. 오, 뭐 사줬어요? 뭐, 다 사줄게 하는 것도 뭐 사줬어요? 어? 닭갈비? 그럼 다 사줬네. 뭘 더, 아, 잘하셨네. 또 뭐 있어요? 다 사줄게 또 말고 또. 위, 나 잘생긴 것 같아.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요? 본인, 아, 본인 남자친구가 잘생긴 것 같아 라고 했다고요? 본인이 잘생겼다 생각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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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인이? 아 본인이 잘생겼다 생각해. 아, 자기하고도 이러고 있어. 아 좋네. 얼굴 부심이 있네. 얼굴 부심이 있어. 아 좋습니다. 그런 게 여기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부터 갈게요. 3위. 샤 부심 스타그램. 부심. 남자들 이런 사람도 있어. 지금 얼굴 부심 있었는데 반대로 어떤 분이 인스타에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 사람들 뭐라고 올려? 이런 애들 뭐라고 올려? 샵 역대급으로 몸 상태 엉망이다. 이런 애들은 진짜 엉망인 걸 못 봤나 봐. 진짜 엉망은 뭐예요? 이런 게 엉망이에요. 이런 게 엉망이에요. 이런 게 엉망이에요. 이런 게 엉망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어 잘했네. 여기에도요 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인스타를 찾아봤어요. 자 428번 428번 분 어디세요? 저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분, 남성분. 어, 이분이 뭐라고 올렸냐면요, 처음에 샵 코미디 빅리그, 샵 코빅, 샵 이국주 나빠요. 갑자기? 그래도 이 사람 뭔데 도대체? 들어가 봤어? 피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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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것도 다 뭐냐면 오토바이예요. 이거 다 오토바이예요. 자, 볼게요. 자, 요거 최근 거예요. 남자들 이모티콘 잘 안 쓰잖아? 근데 오토바이에다가 이거 해놨어. 너무 사랑스럽나 봐. 오토바이가 해놓고서 오토바이가 얼마 전에 좀 수리를 맡겼었나 봐. 망가졌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썼더라고. 수리 맡겼던 내 아기 상어가 돌아왔다. 이런 부심이 있는 거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다음 가볼게요. 2위 가볼게요. 2위. 죄송한데요 게임에서 걸려서 그런데 소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들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멘트 같은 거 거짓 멘트들 굉장히 많아. 근데 남자들 멘트 중에 보다 보니까 괜찮은 멘트들은 있더라고. 술집입니다. 어? 어 남자들 괜찮은데? 저기요 파인애플 안 사요? 죄송한데요. 아우 진짜 남자가 지밖에 없네 진짜.
저기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불판에서 손 떼세요. 야, 씨,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저리 가라고. 야, 너네들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애들 아니야. 너네들도 엉망이야. 이러고 나간다고 생각해봐. 1위 가보겠습니다. 자, 1위 볼까요? 1위. 오빠 못 믿어? 오빠 못 믿어. 언제 쓰는 말이에요? 자취방에서 왜 써요, 이거를요? 잠깐만요, 잠깐만. 야, 얘들아, 앉아봐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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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근데 자취방에서 오빠 못 믿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여자친구한테 해본 적 있어요? 아, 누나예요? 친누나? 와, 누나 얘는 자취시키면 안 되겠다. 자취 시작하면 오빠 못 믿냐? 오빠 못 믿어 이럴 사람이야. 오빠 못 믿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오빠? 왜요, 왜요, 왜요? 집에서? 집에서? 어디 집에서? 우리 집? 그쪽은 자취하나요, 혹시? 혼자 살아요? 와, 이 오빠 자취하는 오빠네. 오빠 못 믿어. 여기서부터 물이 이상해졌어. 야,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야. 누가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자취방 이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얘들도 개그맨이 아닌데 자취방 났으면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야, 너 때문에 애들 다 곤란해졌어.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오빠 못 믿어를 다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왜냐? 분명 여자친구가 오빠 나 코빅 보고 싶어. 야, 코빅 보고 싶어? 오빠 못 믿어 오빠 보게 해줄게. 기다려. 사연 써. 딱 됐어. 야, 봐봐. 오빠 믿어 안 믿어? 오빠 믿어. 니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니들 사연 우리가 뽑은 거야. 목금 밤새 가지고 한 거야. 박수 칠 일이 아니다. 유이열의 스케치북을 이길 이국제 쿠폰북 가시죠. 렛츠고.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죠. 자기 이름이 써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김영준님 어디 계시죠? 김영준님 뒤에서 두 번째 줄, 앞에서부터 두 번째 줄.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진호의 매미 성대모사로 꼬셨습니다. 자, 영준님 시작. 잠깐만, 옆에 있는 분 여자친구분이세요? 진짜로? 여자친구분 진짜로 실제로 이 매미 소리를 들려주고서 넘어간 거예요? 아, 진짜로요? 야, 너네 둘 다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음악 주세요. 자, 임준성님 오셨나요? 임준성님? 어느 정도 되면은 부담스러워서 손을 못 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좀 뽑아라. 내가 몇 번째인데? 뽑아, 이씨. 뽑아, 이씨. 방송으로 보고 계시죠, 임준성님? 안 뽑았습니다. 음악 주세요. 정준님 어디 계세요, 정준님? 남자분, 앞에 있었네요. 정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능 끝난 고3인데요. 첫 여자친구랑 같이 보러 가고 싶어요. 저 진짜 리액션 잘하고요. 여자친구 개이쁩니다. 자, 옆에 여자친구니? 옆에 잠깐만, 여자친구랑 같이 여자친구 개이쁘다고 했는데 잠깐만, 여자친구가 여기가 거뭇거뭇하다?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거라도 잠깐만, 이거라도 시켜봐. 야, 야, 엉망이다. 지금 너 때문에. 새롭게 돌아온 랜선극장 초일세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랜선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으로 우리 코너를 만들어 갑니다. 새롭게 바뀐 랜선극장 초이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바로 이 자리. 오늘의 MC는 누가 될까요? MC가 된 사람은 모든 걸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양세찬이 MC다. MC 양세찬입니다. 랜선 초이스 함께 보시죠. 문세윤이 MC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MC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문세윤 최고입니다. 저를 좀 뽑아주세요. 예. 아니다, 황재성이 MC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가 너무하기 싫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다. 네. 뭐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MC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자, 과연
오늘 MC는 여러분 최성민 막아야 돼요. 맞다. 저거 꿀 빠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쟤도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저는 MC가 싫습니다. 오늘 MC를 올려주시죠. 그렇지. 제발 그렇지. 올라옵니다. 최성민 안 돼요. 성민이 안 돼. 양자 성민이 5년째 빨고 있다니까. 성민이 그만해. 제발. 과연. 난 그냥 꿈트하고 싶어. 뭐야 이게. 나 아니야? 아니. 아 망했다. 나 이거 저 코너인데 저기서 계속. 여러분. 자 오늘 제대로 꿀을 빠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선 극장 초이스 황재성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지금 바로 인터넷에 황재성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올라가겠죠. 여하튼 오늘 여러분이 보실 작품 바로 조인성 주연의 비열한 괴리대. 아니 잠깐만요. 와. 아니 잠깐만요. 이리 와. 아니 이리 와 이 자식아. 어디 지금 몇 년 동안 꿀을 빨다가 이게 경기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이 자식아 너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어. 뭔지 알고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게 뭐야. 아니 자식, 나쁜 자식 말이야. 아니 뭔지 알고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야. 뭐야. 아니 뭐야. 꿀어 어디 이것들 말이야. 아유 정말 진짜 짜증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뭔지 알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에? 이 자식이 어디 뭐 이렇게 어색해. 너희들 뭐야. 너희들 뭐야 자식들아. 지금이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과연 이 중에 동생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큰형님 조인성 과연 누구일 것인가. 네티즌들아 랜선 멤버들 어서 투표를 해주기 바란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같이 드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도대체 뭘 MC는 모르는 거야. 이다 최성민이다 양세찬이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어차피 다 알아먹었을 거 아니야. 황재성 내리 내 맘대로 할게. 내 맘대로 할게. 비열한 거리의 큰형님 조인성은 문세윤이다 1번. 그동안 하는 일 없이 2년 동안 꿀만 빤 최성민이다 내가 형님이야. 가만히 있어도 들리 개인기를 할 수 있는 양세찬이 3번이다 이 녀석들아.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자 과연 오늘의 큰형님 아직 아니랬다. 조인성은 과연 아직 아니랬다. 됐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야. 나도 MC 할 거야. 여러분이 뽑은 거예요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야 좀 내려. 야. 과연 조인성은 제발 이 동생이 자, 제발 동생이 제발 오늘의 큰형님은 양세찬. 내가 큰형님이다. 꿀아 자식이야 어디. 예. 형님 뭐? 형님 큰일 났습니다. 형님 차가 폭파되었습니다. 내 차가 폭파가 됐다. 아무래도 이 조직에서 형님을 노리는 배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확실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인지 똑똑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봐. 그거는 형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님 대사를 너무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지금 싸우다 머리 크게 다쳤어. 형님 대신자가 있습니다. 아니야 너 아무리 건들하지마. 이놈 미중에 너 기술배워. 대신자가 있습니다. 너 빨리 찾아. 그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정보전단은 다 됐다. 다 이해들 했지. 그래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누굽니까. 난 알고 있었다. 이 중에 배신자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정보원 하나 숨겨놨지. 정보원이요? 55번 김도용이 내 정보원이야. 그래 이 셋 중에 누가 배신자야. 이름 한번 적어봐. 저놈이 정보원이었어? 내가 도용했지. 안돼 고용입니다 그건. 어허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도용했어. 예. 봐봐 빵빵 터지지 않느냐. 대단하신데. 그래 도용아 이걸 잡으시다니. 이 셋 중에 누가 배신자냐. 하나 둘 셋 최성민! 이 자식! 더러운 이 자식이 자식. 배신자였어! 저런 나쁜 자식! 이 더러운 자식! 형님! 배신하래? 어떻게 저 자식이 말을 듣습니까? 응? 사실 저 자식이 배신자입니다! 도용이가? 저 자식이 내부와
내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내통하는 걸 보았다. 사실 제가 척보원을 숨겨놨습니다. 누구냐?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죠. 오케이, 한번 믿어보겠다. 61번 강당형. 너 61번 강당형. 넌 배신자를 알고 있지? 자, 배신자가 누군지 써서 들어봐. 최성민이. 최성민? 뭐? 사실 제가 배신자가. 네가 나 우리 배신을 해. 배신을 해? 자식아. 누구야? 너 누구야? 네 위에 누가 있어? 이 너의 자식들. 나 오늘 박스 한 장밖에 안 갖고 왔어. 니그들의 자식들 저리 가. 내가 혼자 계획한 것 같아? 형님.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멍청한 자식. 맞을 때 제대로 맞아야지. 야, 왜 밑에다 뿌렸어? 아, 지금 NG 상황인데. 네. 지금 물이 마이크에 들어가서. 네. 지금 마이크를 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MC가 원래 진행을 해야 돼. MC가 좀 해주세요. 노련하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G가 난 바로 이 생활. 지금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팬티로 이행시를 재미나게 지어준 사람에게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어, 문화상품권을? 아, 문화... 개인 돈인가요? 시... 아닙니다. CJ 돈을 쓰겠다. CJ 돈을 남의 돈으로 호기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자, 33번. 33번 고서연 씨. 팬. 팬 아닌 거. 티. 티나요. 야, 시키! 좋았습니다. 1등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어? 31번 김현경. 운 띄워줘요. 팬. 팬들 떨어지는 소리. 티. 티디딕. 어, 재밌었는데. 현경이. 자. 죄송합니다. 38번 들어가. 유정 손정민. 팬. 황재성 뒤 들어가라. 아무것도 상관없잖아. 진짜 들어가. 상관이 들어가. 들어가. 아니 들어가. 그러면 내가 빙빙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극장 조이스. 랜선극장 조이스 황재성입니다. 자, 황재성 도제 비하.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해야 훨씬 재밌지. 자, 자 못 보시고 제가 바로 지금 지금서부터 다시 갑니다. 자, 지금서부터 다시 합니다. 네. 아이, 아이씨, 네가 배신자였구나. 내가 혼자 한 것 같아? 어? 형님. 누구냐? 아니. 아니 이 여자 양배천이요? 네가 배신을 했구나. 네가 시켰구나. 형님, 형님. 어이, 또 반전이야. 길어지겠어. 어이, 저 자식이, 저 자식이. 바로 내가 정보원을 심었지. 어? 난 말로 안 해. 몸으로 하지. 몸으로 한다고? 얘들이 갑자기 이거 뭐야? 내가 왜 배신자를 심어놨는지 알면. 어, 몸으로 얘기한다고? 깜짝 놀랄 거다. 갑자기... 아마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상암동 살지? 그리고 너 상암동 근처에 살지? 맞아요. 다 들렸어. 니들 가족들 전부 너희들이 나준비가 봐. 내가 먼저 심어놨지. 정보원을 섭외해서 너희들에게 안 죽으려고.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 무대를? 준비 열심히 한 후배에게 기회를 좀 주어라. 나 이 코너 하나. 후배들 잘해야 될 거냐? 저기서 하는 거냐? 어, 가봐. 형님, 가봐 듣는데. 형님, 이 자식들을 죽여야 됩니다. 좋아. 그럼 니들 중에 한 놈은 내 밑으로 들어와. 한 놈만 살려줄게. 형님, 나머지 한 놈 죽인다. 형님, 저는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사실 이 자리에 제 사랑하는 친동생이 있습니다. 어? 바로 8번 고예원. 예원이? 예원이가 제 친동생입니다. 예원이가 제 동생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원이는 늘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나를 보고 늘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원이가 얘기를 해줬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원아, 그럼 예원이만 알겠네.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나에게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너가 나한테 꼭 해줬던 얘기. 예원아, 뭐라고 얘기했냐? 아유,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예원아. 아유, 형님. 예원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미쳤네, 단다이 미쳤네. 어이, 고맙다 예원아. 아니 예원이는 예원이가 내가 힘들게 지쳐 들어가네. 동생이고 미쳤네, 단다이 미쳤네. 어, 양세찬 예원이가 예원이가 동생이었어. 어, 예원아 고맙다. 예원이가 진짜 동생이었어. 예원아 고맙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 놈이 죽으면 되겠구만. 아닙니다. 아니 저도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여기 어머님, 여기 지금 연배가 성함은 67살 67 조자 준자 원자 몇 번입니까? 어머니가 67살 조자 준자 원자를 쓰세요. 67번. 어렸을 때부터 말썽만 부리고 자랐습니다. 제가 말썽 부릴 때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을 때도 다 제가 잘못 키운 탓입니다 하면서 항상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주말 마치면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 했어요. 오늘 나올 때 아침에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전해줬던 이 한마디가 가슴에 맺혀서 못 죽습니다. 아유. 어머니 저에게 뭐로 가셨는지 기억나시죠? 그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침에 해줬던 말 그 말이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어머니께서 겨드랑이 간지러워요. 아들아 겨드랑이 간지러워요. 긁어라. 저기 조준호씨 분장보다 약하잖아요. 아유 왜 그랬어요. 67 조준호 어머니십니다. 현인 처리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선 파이터들 안녕하십니까. 과연 이 둘 중에 진짜 배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두 이름을 적어서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한 명 저희 손에 조직의 규율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둘이 아니라 네 명입니다 형님. 배신자 저기 좀 보시오. 여기 왜 자기 것만 외우고. 나 MC 하기 싫어. 나 하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 것도 더럽게 맞고. 투정 부리지 말고 마무리를 쳐라. 자 우리 네 명 중에 이때 1번 최성민이, 2번 양시찬이, 3번 문세윤이. 자 여기까지야. 3번 중에 1, 2, 3번 중에 이미 결정은 나 그래 몰표가 나오고 있구나. 4번도 있어. 4번은 황재성이요. 이거 볼 무가 볼 필요가 있어. 자 과연 잘가요 이 중에 배신자만 이쪽에 와 있어야겠어. 과연 다 누른 듯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고맙다. 바이바이 바이야. 랜선 전사들 고맙다. 앉으시오. 배신자 일로 와. 과연 하나 둘 셋. 터뜨려. 아니 이거 외쳐 빨리. 지금까지 랜선 극장 조이스였습니다. 랜선 극장 조이스.